경남 통도사를 비롯한 국내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13번째 유산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3대 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남 양산 통도사. 절이 있는 산의 모양이 부처가 불법을 설파한 인도의 산모습과 같다는 뜻에서 통도사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1000년이 넘게 불교 문화를 계승해온 산사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통도사와 함께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등 총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사전 심사에서는 통도사와 부석사, 법주사와 대흥사 4곳만 등재 권고를, 나머지 3군데는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국 만장일치로 산사 7곳을 모두 합쳐야 유산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산사는 7세기부터 9세기 사이 창건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앞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은 유네스코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사 7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은 석굴암과 불국사 등을 포함해 총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